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실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 연습 이준희. 대출이 잘리면서 나는 사랑을 잃었다. 어제 잡은 따뜻한 손도 놓쳤다. 보이는 것은 홀로다. 이제 사람을 연습해야 하는 시간이다. 사랑이 온다. 여자가 낳은 예언의 첫날. 선악으로 밝아진 눈은 이제 창조를 아는 지혜로 씻어야 한다. 구름을 타고 오지 않으시다. 왕좌를 탐하여 오지 않으시다. 마국간의 볏짚이 그를 섬겼고 말의 모래통은 그를 나눴다. 낮고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이가 작은 두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사람은 조용하고 작은 아이다. 오늘 나는 사람 연습에 지친 아름다운 미소로 그대를 본다. 못자국의 거친 손이 되어 나는 오늘도 가르쳐준 사람 연습을 한다. 감사합니다.